2020년 창작 실험 과정과 공유에 참여하고 있는 서현석입니다.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VR과 퍼포먼스를 결합을 한 장소 특정 참여 퍼포먼스고요. 관객이 한 사람씩 VR 고글을 쓰고 그 주변의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체험을 하고 또 재해석을 하게 되는 또 그런 참여형 퍼포먼스 작품입니다.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VR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좀 기술적으로 좀 확장하는 좀 실험을 좀 해봤고요. 고글을 썼을 때 분명히 실사 촬영된 이미지로 보이는데 그것이 카메라로 촬영되어서 시점이 정확하게 고정이 되는 어떤 그런 영화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상은 그 CG에 의해서 재구성이 된 입체적인 공간입니다. 그 처음으로 보이는 장소는 그 고글을 쓴 바로 그 현장과 그 일치가 됩니다.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. 근데 물론 고글 안에서 보여지는 그 가상현실은 실제 현실과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사실상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. 지금 이렇게 실험을 하고 구현을 할 수 있게 된 결정적 계기는 어쨌든 그 기술적인 발전 덕분이고요. 그래서 보통 VR 체험방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일정한 구역 안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그 구동을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글이 선으로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새로운 장비 덕분에 그 선으로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자유롭게 주어진 공간에서 이동을 할 수 있고 CG 공간과 매우 흡사하게 이 관객의 이동성을 또 가능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. 네, 저는 원래 영상을 전공하고 또 작업을 했었고요.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퍼포먼스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이 두 가지 방향을 좀 결합을 하게 해준 기술이 바로 VR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퍼포먼스일 경우에 어쨌든 매우 즉각적으로 그 관람객이 또 퍼포머가 어떤 주변의 어떤 그 이 일상적인 현실을 체험을 하고 또 그것과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그런 형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VR을 도입을 하면서 조금 더 환영적인 어떤 층위를 좀 더해봤습니다. 프로젝트의 그 임시적인 제목 또 뭐 아인슈타인의 그림자라고 붙이기는 했는데 즉각적인 주변의 일상적 현실이 변형이 되면서 그것을 또 재해석을 하고 또 스스로 관람객이 가진 여러 감각체계를 다시 질문을 하거나 혹은 또 재편성을 하거나 또 이에 대해서 한번 그 거리를 두고 다시 생각해보게 하끔 하는 그런 그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